있다. 와! 와! 그의 몸이 무대가 됩니다. 와! 됩니다. 대단합니다. 와. 대단하다 진짜. 와, 어떻게 이게 가능해? 않았습니다. 아직 안 끝났어. 머리 올라. 너무 찐한데 우리 머리다 머리. 상상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머리 위로 머리 위로 포인트 한다. 그렇죠. 우리 주인장은 발레를 또 전공을 네. 했잖아요. 제가 발레를 전공을 했는데 네. 전공자로서 볼 때 그죠. 그러니까 땅바닥에서도 토슈즈 저 신발 신는 게 지금 토슈즈라는 건데요. 네네. 땅바닥에서도 되게 하기 힘든 기술인데 네. 와, 위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 아니 아까 어깨에서 어깨를 네. 흔드는 거 보셨어요? 예. 네. 야. 다시 한번 박수 드리 대단합니다. 와. 아니 얼마나 연습하면 이런 무대가 또 이런 어떤 퍼포먼스가 완성이 됩니까? 저기 제목 레알레오 10년 네, 10년 정도 저희가 연습을 했습니다. 10년? 10년 만에 어떻게 만들어진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한 명만 균형을 잡는다고 될 건 아니고요. 저희가 항상 같이 연습을 해야 돼서 제가 웬만한 시간은 전부 다 우리 대장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아이고, 훈련 내내 어깨에서 예. 아니 두 분이서 10년 동안 호흡을 맞췄다면 예. 정이 너무 맞아. 많이 들었을 그래, 것 같은데 그래. 제가 봤는데 혹시 두 분 연인은 아니신지 상해 아니요 못해요 못해 진짜 상 너무 좋으니까 호흡이 너무 잘 맞아. 네,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. 저희가 네. 연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싸우고요. 저는 두 달 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. 아니 남편이 너무 이쁘다. 영수가 오해하셨네요. 나는 그 남편이 들어야지 왜 이분이 들어? 본인이 볼 때 본인이 보여줬던 퍼포먼스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운 기술입니까? 转肩和站头都是最难的动作. 모든 동작이 다 어렵습니다. 근데 굳이 하나 뽑자고 하시면요, 어깨에서 이렇게 턴 도는 거 하고요, 머리 위에서 턴 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는요, 공중 덤블링이 가장 어렵습니다. 아까 공중 덤블링. 네. 여러분, 다시 한 번 더 이대로 보내드리기에는 너무나도 환상적인 퍼포먼스입니다. 네. 큰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앵콜로 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십시오. 잡아서 돌렸어요. 그리고 한 손으로 버티고 안정적이게 착지를 10년을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결과물입니다. 손으로 두 번을 돌리고 경이로운 기술 들어갑니다. 자, 코인 세우고요. 과연